박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오늘 송범근 선수가 먼저 나오는군요. 우찬양, 한찬희, 이승우, 조영욱, 윤종규, 이상원, 백승우, 이상민, 이진여, 신찬우 선수가 선발입니다. 골키퍼 망가니 반다, 프라스퍼 칠루야, 벤슨 찰리, 솔로몬 사칼라, 크리스핀 사쿨란다, 해리슨 치살라, 에노크 음웨프, 임마누엘 주니어 반다, 에드워드 칠루피아, 에드워드 템보, 케네스 칼룽가 선수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1차전에서 세트플레이로 우리가 세 골을 모두 다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찬이 일단 왼손을 들고요. 자, 넘겨주고 자, 가까운 쪽 넘겨주고 지금도 하지만 일리가 있었어요. 측면 수비 다 가능하니까요. 자, 오른쪽에요. 음웨프 짧게 주고요. 자, 오른쪽에서 일단 잘 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슈팅! 골대 맞고! 골대 맞고! 다행입니다. 판정이 우리에게 조금 박하기는 했었는데 신태용 감독과 경기 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박한 판정 속에서 또 승리를 엮어내는 것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툭 치고 올려줬고요. 가슴으로 떨어뜨리고 네. 슛! 이번에도 이 잠비아 선수들 이런 슈팅이 아주 능해요. 골라인 쪽으로 약 3-4m 정도 전진하에 있는 상황. 한찬이 살짝 올려주고 직접! 네. 이번엔 좀 애매했나요? 네,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허를 찌를 수도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상대 역습을 저지해내야 되는데 저 칠루피아죠? 그래서 칠루피아 주고 대박사 쭉슛! 네. 사쿨란다! 자, 이 칠루피아 선수 측면으로 돌아나올 때 사쿨란다 선수가 또 중앙쪽으로 침투하는 이상현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옆으로 살짝 끌려갔어요. 네, 하지만 우리의 세트플레이는 언제나 의미가 있고 공격에 도움을 줄 때 그럴 때가 사실 우리의 찬스가 될 겁니다. 자, 돌면서 벨박사 뒷발씨! 자, 이승우! 골키퍼 차단합니다. 네. 자, 지금은요 아주 좋았던 장면이 우찬양 그것이 아마 창의적인 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즐기는 축구를 해야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조영욱! 어려운 슛! 지금 외모로 네, 봐서는 지금. 그렇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자, 빨리 그렇대요. 이어집니다. 자, 스루 패스. 이게 막혔어요. 하지만 다시 한찬이가 넣어줬어요. 왼쪽에서 자, 우찬양, 우찬양! 네. 태클 살려줬습니다. 우찬양이 끌어섰다. 흘러나온 슛! 골! 네. 백승호입니다. 두 경기 연속 골. 백승호의 선취 득점 1-0. 자, 우리 선수들 지금 장면도 우찬양 선수가 정말 끈질기게 찬스를 만들어줬고 자, 측면에서 공간이 열렸을 때 또 중앙 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여기서 또 백승호 선수 최종 아주 침착한 마무리. 네. 아, 우찬양 선수 이 어려운 볼을 태클로 긁어냈거든요. 아, 우찬양 선수. 네, 그리고 이게 넘어갔을 때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가 안 됐고 와. 백승호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 우찬양 선수를 조기에 지금 측면 수비로 다시 돌린 거. 네, 네 이것도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프리킥 임마누엘 반다. 왼발로 올려주고요. 자, 뒤쪽! 들어갔습니다. 네. 대한민국 실점. 이번에는 우리도 세트플레이에서 한 골을 내주네요. 솔로몬 사칼라 선수, 네. 동점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솔로몬 사칼라. 네, 사칼라 선수는 사실 첫 경기에서는 이제 선발이 아니었다가 오늘 이제 중앙수비 선발로 나왔는데 예. 여기서 또 베스턴 참베시 감독에게는 좋은 눈도장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넘겨주고 아, 이 볼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송범근 선수를 넘겨버렸어요. 이승우가 다시 한찬이에게 지금 자, 오른쪽 측면 잡혔어요. 옥살이 달립니다. 잡았어. 정태욱 선수 맞고 결정됐고요. 네. 오른쪽 돌아가는데 오른쪽 들었어요. 빠졌습니다. 벨차 쪽에서 중앙쪽 있습니다. 이승우! 이 측면 그리고 중앙 쪽에서 이승우의 움직임. 아 이거는 정말 뭐 약속된 작품 같은 골입니다. 이승우의 추가골 대한민국 2-1로 앞서갑니다. 네, 이승우 선수의 마무리도 침착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자, 정태욱 선수 얼굴로 이제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잘 내줬네요. 네, 이진현이 뽑아줬고 오른쪽에서 백승호 네, 바르셀로나 골이죠. 백승호 그리고 이승우. 네, 바르셀로나 골이지만은 이것은 또 대한민국의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다시 빠르게 올라옵니다. 오른쪽에서 칼룸과 칼룸과 페르팍 사이즈까지 진입슛! 네. 굉장했습니다. 이 선수 슈팅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비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아, 화끈한 경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전반전에만 세 골, 대한민국이 두 골, 잠비아가 한 골이었습니다. 한찬이가 찔러내줬는데 왼쪽에서 하승우 선수까지는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찬이가 주고요. 오른쪽 옵사이드 아닙니다. 슛! 백승호. 네, 지금 완벽하게 잘 빠졌는데요. 엄지척. 자, 지금도 저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음에프가 주고 보리는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칼룸과 칼룸과 터치라인 따라 들어옵니다. 칼룸과 네. 칼룸과 오픈 시켰고 칼룸과의 크로스 땅볼로. 위험합니다. 자, 슛! 네, 네. 터닝 슈팅. 떴습니다. 정확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칼룸과. 자, 칼룸과 올라옵니다. 칼룸과 속도가 빨라요. 칼룸과 드리블 능력이 있습니다. 칼룸과 뒤쪽에 음에프가 있는데 자 본인이 자 그렇죠 음에프죠. 음에프가 크로스 땅볼. 다시 음에프 잡아서 음에프 슛. 네.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자, 우찬양이 오른쪽 백승호가 왼쪽인데 자 백승호 직접. 네. 골키퍼 잡았습니다. 백승호의 직접 슈팅. 자, 어느새 지금 한 다섯 명 정도가 넘어와 있어요. 자, 패스 연결, 골키퍼 송범근. 자, 잠비아가 상대 진영에서의 아주 세밀하고 빠른 플레이도 잘합니다만 순식간에. 저 지금도 자, 다시 한번 백박산쪽 골키퍼 송범근 선발. 네. 아직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슈팅. 수비 맞고 굴절. 여기선 역습이 자,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선 역습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측면. 오른쪽까지 나왔습니다. 자, 백승호. 하승훈이 왼쪽에 있는데요. 백승호 자, 잡으면서 여기서. 백승호. 아, 지금은 약간 무리했네요. 네. 하승훈 선수가 왼쪽에서 무인지경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승호 하승훈 선수가 있었는데. 자, 이것도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을 먼저 따냈습니다. 자, 이지전이 찔러줬고요. 패스가 약간 약했습니다. 패스 줄기가. 네, 잘 지켜줬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진현 패스가 중요한데요. 자, 그리고 자, 가운데에 돌파 들어갑니다. 이승우! 자, 이승우의 창조성! 이승우!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진현 선수의 판단도 굉장히 좋았어요. 두 골째.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역습 리듬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패스가 중요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이승우 선수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패스가 들어갔고 아, 이승우 선수의 이 샷 하나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안정환, 외국으로 따지면 데니스 베르캄프, 라울 곤살레스 뭐 그런 킥 같습니다. 네. 아, 골키퍼 위로 정확하게. 골키퍼는 전혀 뭐 손을 쓸 수가 없었고요. 네, 골키퍼 농락골이고 예. 정말 창조적인 아주 신태용 감독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문전 앞에서의 여유도 아주 돋보였었던 네.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다시 좁은 적 패스 왼쪽까지 넘어왔습니다. 왼쪽에 칠루야. 그리고 칼룸과 자 헤딩. 오, 네. 네. 이승호. 잠비아가 중앙에서 미드필더 선수들의 이 수비도 아주 좋네요. 자, 중앙으로 찔러줬고요. 하승호. 하승호 백박산 쪽 크로스 슛. 아, 임민혁입니다. 네, 임민혁 선수 어느새 저기까지 또 치고 올라가서. 자, 아주 공격 본능이 아주 많은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팀에서는 지금 엔트리 경쟁, 주전 경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아주 반가운 골입니다. 하승훈 그리고 임민혁으로 이어지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하승훈이 여기서 선수가 여기서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돌려줬어요. 사실은 슈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임민혁 선수를 봤네요. 교과서대로 한 거죠. 예. 축구는 자신이 한 80% 정도의 확률이 있더라도 90% 확률이 있는 동료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예. 네, 하승훈 선수가 아주 지금은 네, 임민혁 선수가 땡큐 할 만한 골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것이 또 우리를 더더욱 즐겁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오인표 선수가 투입되는 준비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크로스 헤딩. 지금 두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 넘어져 있는데 네. 자, 이거 경기 잘 해놓고 부상이 보면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응급처치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경기였습니다. 이승우. 자, 이승우 가운데 주고 왼쪽 열렸어요. 오픈 시켰고요. 잡아서 그대로 슛! 네. 골키퍼 잘려놓고 슛! 네. 자, 1차, 2차 슈팅까지
코너 쇼트 짧게 이승우 오른쪽 자, 왼발로 올라가겠죠? 이진현이 부셔주고요. 옵사이드가 지금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깃발이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네. 이제 추가 시간 7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네, 끝났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잠비아를 맞아서 4